어머나 세상에 진짜 아름답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앙뚜아네트인가 봐요. 정말 아름다웠나 봐요. 모차르트 영화를 봐도 모차르트가 그러잖아요. 너 나랑 결혼할래? 진짜 아름다운 마리 앙뚜아네트.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지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아마 파워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의 아내이자 비운의 왕비이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그리고 화려함과 사치의 대명사이기도 했죠. 저도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소피아 코폴라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사치를 하고 국고를 낭비를 하고 했던 거는 사실이었을진 모르지만 그녀 또한 정치의 희생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녀가 지금 태어났으면 굉장히 화려한 패션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에서는 14살 어린아이한테 이 나라의 운명은 너에게 달렸으니 쉴 새 없이 남편을 위한 매력 발산을 하도록 하라고. 불과 14살이에요. 나 14살 때 뭐 했지? 14살이면 중학교 몇 학년이야? 중학교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요. 오복성 보러 다니면서. 오복성 아니? 역사에서도 보면은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치에서 빠지고 싶어 했었대요. 기왕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했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름다운 것이 좋았고 즐거운 것이 좋았고 자기의 재능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인 루이 16세가 트리아논관에서 살게 했을 때 진짜 행복해 했었대요. 직접 딸기도 재배하고 들꽃도 꽂아서 꽃꽂이도 하고 달걀도 줍고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진짜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았을까?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왜 나를 못 건드려서 안달들이래?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어찌 보면 요즘에 셀럽들, 연예인들하고도 약간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역사는 흘러갔고 주변의 상황들이 그녀를 질투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십거리들을 만들어냈대요. 결혼하고 나서도 7년 동안 아이가 없자 우리나라 그 찌라시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걸 써가지고 지금 누구와 뭐 연인 사이라는 둥 뭐 그렇게 했다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남다르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대만 잘 타고 태어났으면 문화적 아이콘이 됐고 패션 리더, 오피니언 리더가 됐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세장도 올렸고 배도 올렸어. 왜 그랬는진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또 한 사람 까미우 클로데를 제낄래야 제낄 수가 없겠죠. 로댕의 연인이자 조수였던 까미우 클로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천재 조각가였죠. 아버지가 그녀의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교도 보내려고 했는데 당시 에꼴데 보자르에서는 까미우 클로데이 천재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여자가 아티스트가 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같으면은 그래서 에꼴데 보자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했었는데 그 좋은 선생님이 비극의 열쇠가 되리라고는 까미우 클로데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알프레드 부슈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부를 배우고 그 사람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정말 꼴대 보자르부터 다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죠. 바로 오기스트 로댕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로댕이 그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천재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자기 조수로 스카우트를 하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까미우 클로데이 불과 19살 때 43살인 로댕을 만나서 조수이기도 했고 제자이기도 했고 연인이기도 했고 모델까지 다 서면서 정말 헌신을 했죠.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그렇다지만 나이 많은 남자들이 너무 젊은 여자 만날 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19살, 20대 초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살 거 다 산 남자하고 만나고 헤어졌을 땐 여자는 굉장한 상실감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익숙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로댕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로즈베레라는 결혼도 안 했지만 거의 안방마님 같은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하고 아들도 낳았대요. 안방마님 같은 이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이 여자를 버리고 너를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로댕과 헤어지고 나서 로댕에게 거의 버림받은 거죠. 그리고 까미우 클로델은 사쿤탈라로 살롱 전시에서 대상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로댕의 입김이 들어갔다 도와줬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
맞는 바람에 정말 미쳐버리기 직전이죠. 그리고 자기를 응원해줬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식구들이 정신병원에 넣어.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았어. 요즘에 태어났으면 야! 너하고 헤어지고 나도 잘 살겠어! 아니면 이상한 여자 같으면 SNS에 다 올리려나? SNS에 올려서 43살의 저 남자가 나를 농락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술을 하는 여자한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까미우 꼴로델은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그림자처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우리나라에도 까미우 꼴로델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치라도 했죠. 이건 사치도 못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못한 채로 죽어간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천재적인 재능조차 꽃피우지 못했던 허난설아입니다. 이름은 허초희. 지금 들어도 예쁘지 초희. 지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외국에도 유명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허난설아의 책이 중국, 일본까지도 유명했었으니까 허성, 허봉이라는 오빠들도 문인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더 유명한 사람 있죠? 남동생 허균. 대단한 문인들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출중했던 게 바로 외동딸 허초희, 허난설언이었죠. 조선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이미 천재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 허난설언이 안동에 김씨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래서 겨우 15세인데 김성립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를 쓰는 거를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시어머니. 이런 무능한 거사라고 시작하는 학대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항상 바깥으로 나돌죠. 자기를 돌같이 보죠. 그나마도 아이를 두 명을 가졌는데 둘 다 유산했고 아버지 허엽 또 자신을 예뻐해줬던 오빠도 다 객사를 하면서 집이 몰락하면서 그녀는 정말 불과 27이야. 은성님 몇 살?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 천재적인 누이의 죽음이 너무 불쌍해서 홍길동전을 쓴 허균 동생이 누이가 두고 간 시와 자기가 외웠던 게 있던 거예요. 그걸 다 모아서 중국 사신한테 보여줬는데 중국 사신이 쓴더 흔하오 정말 아름답다고 하면서 이걸 중국에 가져가서 책을 내요. 그게 허난설언 집이에요. 대박이죠. 한류의 시초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또 일본 무역상인이 중국에 왔을 때 너무 아름답다. 혼토니 기레이 데스. 스바라시 데스. 하면서 그걸 또 일본에 가져가서 발간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히트를 쳤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박대했던 허난설언의 시는 그렇게 중국과 일본에서 대히트를 칩니다. BTS의 어머니죠. 그렇게 허난설언, 까미우 꼴로델, 마리앙 뚜아네트 그런 사람들이 오죽 많겠어요. 그런 가운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It's okay! It's okay! I don't mind!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던 멋진 여성이 있었죠. 바로 샬롯 페리앙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패션계를 떠나있어가지고 꼬르소꼬모를 안 갔더니 이렇게 좋은 전시가 있었던 걸 제가 몰랐네요. 샬롯 페리앙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축가이자 또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가구 디자이너이자 사진작가였는데요. 샬롯 페리앙의 전시를 했더라고요. 꼬르소꼬모에서 그녀의 물건도 판매도 했었었나 봐요. 11월까지 했었나? 진짜 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샬롯 페리앙 포토그래퍼 앤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샬롯 페리앙 재단이 참여한 개인전으로는 처음으로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샬롯 페리앙 같은 경우에는 재단사 아버지하고 재봉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어느 날 르꼬르비지에의 전시인가 뭔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르꼬르비지에를 찾아가서 제가 당신의 제자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여자가 뭘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녀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하게 그녀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서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고 그녀를 자신의 스튜디오로 받아들이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녀의 가구들 진짜 아름다워요.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남자 디자이너하고 달리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던하지만 유니크함, 사랑스러움도 있고 여성들만이 알 수 있는 실용성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가구라던가 부엌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르꼬르비지의 스튜디오에 있을 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해요.
남성들의 사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비운의 아티스트로도 꼽히는 게 샬롯 페리앙인데 까미우 글로레라든가 헌안 서럴이라든가 나혜석 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샬롯 페리앙은 르꼬르비지의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나는 여행을 할 거야 하고 일본에 가서 한 1년을 살죠.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요. 지금 알프스에서 홀딱 벗고 진주 목걸이에서 이 여자 어떡할 거야. 그리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 스타일도 좋아요. 뭐 이사벨 마랑이나 바네사 브루노 같은 옷을 입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샬롯 페리앙이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나서는 장 프루베라던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산 것 같아요. 내 아이디어를 남자 디자이너들한테 뺏기는 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롯 페리앙은 항상 밝게 자기의 꿈을 이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녀 또한 요즘에 태어났었으면 굉장히 멋진 작업들을 하면서 뭐 이슈가 되고 했을 수도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책 선물을 받았는데요. 시즈코상이라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엄마와 사는 법. 저 이거 읽으면서 우리 엄마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감당 안 되는 엄마거든요. 머리에다 꽃 달고 다니고 굉장히 재미있는 엄마예요. 그런 엄마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을 하지만 최근에 제가 로즈 와일이라는 할머니의 전시를 봤어요. 80몇 세인가? 72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녀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작업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을 찾아서 늦은 나이라도 다시 찾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사실은 이걸 하고 싶었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러지?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한번 쫓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마리 앙뚜아네트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2021년 화이팅!